안녕하십니까, 데일리카의 김경현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혼다가 선보인 하이브리드 세단 어코드 하이브리드 되겠습니다. 과연 전작 대비 어떤 점이 나아졌고 어떤 점이 개선이 필요한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코드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전기 모터가 두 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차량들 대비 독보적인 모습인데요. 덕분에 효율적이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면부의 경우에는 와이드하고 수평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데요. 블랙 베젤의 풀 LED 헤드라이트는 수평선을 연상케 하는 일직선 형태로 와이드한 첫인상을 선사합니다. 덕분에 실제 크기보다 한층 더 차량이 크게 더 돋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측면부를 보시겠습니다. 롱노즈 타입의 프론트 디자인과 쿠페 형태를 연상케 하는 날렵한 루프라인이 어울려져 독보적인 모습을 자랑합니다. 흔히 이런 스타일을 스포트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파격적인 변신은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후면부를 보시겠습니다. 후면부의 경우에는 풀 LED 타입의 테일램프와 어우러진 이 간결한 디자인이 한층 더 심플함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를 살펴보면 직관적이고 조작이 간편하도록 효율성을 추구하는 혼다의 진념이 곳곳에서 묻어납니다. 10.2인치의 LCD 계기판과 12.3인치의 대형 디스플레이 덕분에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연출하면서도 소재와 디테일 등을 강화해서 어코드만의 세련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계기판 디자인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예쁜데 아마 거의 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디자인과 시연성이 매우 좋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가장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물리 버튼이 적용됐다는 점입니다. 최근 추세가 터치 방식의 버튼을 도입하는 게 요즘 트렌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게 미적으로는 좋을진 몰라도 운전할 때는 굉장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빨리 직관적으로 조작해야 되는 자동차 운전석에서는 조작 실수할 염려가 없는 이 버튼식 타입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내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시트 포지션이 낮은 덕분에 동급 차량 대비해서도 헤드룸은 굉장히 넉넉한 편입니다. 다만 이 전폭이 좁아서인지는 몰라도 소나타보다 좌우 공간이 생각보다 넉넉하진 않습니다. 소나타에 준하거나 오히려 조금 더 부족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2열의 레그룸도 살펴보면 소나타보다 조금 부족하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드에서 가장 칭찬할 만한 부분은 시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동급 대비 가장 부드럽고 폭신폭신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시트가 부드럽다고만 해서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코드의 시트는 유추라든가 경추 등을 단단하게 받쳐주면서도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선사해주기 때문에 이 운전의 피로도가 한층 덜해지는 느낌입니다. 파워트레인의 경우 혼다가 새롭게 개발한 차세대 2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모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장착됐습니다. 출력은 186마력, 제로백은 7초에 달하는데요. 이 정도면은 국산 준대형 차량 중에서 6기통 3000cc 엔진을 탑재한 차들과 비슷한 출력을 내는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코드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장점을 꼽자고 하면은 바로 두 개의 모터가 장착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효율성을 자랑하고 또 경쾌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이 차량의 공인연비는 17.5km입니다. 허나 제가 홍제동에서 이 파주 헤이리 마을까지 타고 오니까 트립 컴퓨터상 찍힌 연비는 22km에 달합니다. 가속력은 부족하지 않은 출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어코드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두 개의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부족함 없는 파워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저속 RPM에서도 고속 영역에서도 어떠한 영역에서도 크게 부족함을 느끼실 수 없을 겁니다. 어코드의 승차감은 단단한 편입니다. 그래서 핸들 직경감도 좋고 코너에서도 굉장히 세련된 거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속 구간에서도 저속 구간에서도 운전자를 미소짓게 만드는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는데요. 다만 단단한 만큼 패밀리카로서 사용할 때 가족들이 조금 승차감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차를 주로 운전하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굉장한 운전 만족감이 들 것 같습니다. 어코드는 정숙성이 뛰어난 편입니다. A필러, B필러, 전면 창문, 품절음은 굉장히 적은 수준이고요. 동급 차량 대비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하이브리드 차량인 만큼 엔진음도 굉장히 준수한 수준입니다. 다만 이 방음 대책이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 하체로부터 들려오는 노면 소리가 비교적 크게 들려옵니다.
워낙 방음 대책이 잘 되어 있다 보니 이 하체 소음이 비교적 크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점을 하나 꼽자면 어쿠드의 경우에는 북미 사양으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망원 렌즈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차 대비 이 사이드 미러가 운전자에게 보여주는 이 시야 각도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비교적 클 수밖에 없는데요. 차선 변경할 때는 무조건 이 숄더 체크, 직접 고개를 돌려서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쿠드에 적용된 각종 옵션들도 눈에 띕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보스 프리미엄 오디오로 대용량 서브우퍼를 포함한 12개의 고성능 스피커로 구성됐습니다. 아울러 운전석 센터 페시아 하단부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및 USB 충전 포트가 적용됐습니다. 2열에도 C타입 USB 포트가 2개가 총 4개 적용되어 있습니다. 동급 최대 수준의 트렁크 용량도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트렁크의 용량은 473리터로 동급 최대 수준을 자랑합니다. 특히 2열 시트를 폴딩할 경우 부피가 큰 짐을 싣기에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아울러 1열 시트에는 열선과 통풍 기능이 기본 탑재됐고요. 열선 스티어링 휠 마련됐습니다. 오늘 만나보신 혼다 어쿠드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5,340만원입니다. 혼다라는 아이코닉한 브랜드와 다이나믹한 승차감을 원하신다면 이만큼 최선의 선택지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